영국에서 물 건너온 찐 영국인. Welcome to England. 피터의 진짜 영국식 영어. 철가루 은옥님이 의뢰해주신 사연이, 부부싸움 할 때 보통 제가 와다다다다다다 들이붓고 남편이 참아주면 흐지부지 끝내는데, 이 남자가 가끔 참다 참다 그건 네 생각이고 이렇게 목소리를 쫙 깔고 딱 한마디 할 때가 있는데, 와 이게 남편이 화가 많이 났다는 신호라서 그때는 제가 한번 다시 해줘봐. 그건 네 생각이고. 그래 알았어. 하고 이제 슬그머니 멈추죠. 부부싸움은 그 멈추는 타이밍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피터, 우리 남편의 부부싸움 종료 시그널인, 그건 다시 한번 더. 그건 네 생각이고. 일을 얼마나 깨물었으면 생각이 발음이 돼. 네 생각이고. 진영형으로 알려주세요. 김병옥님이, 피터, 3월에 우리 첫째 딸이 초등학교 입학하는데요, 입학하기 전 학교 입학 통지서가 우편으로 와요. 영국도 대한민국처럼 입학 통지서가 집으로 오는지 궁금해요. 피터, good morning. How are you today? Good morning. 오, 제 애들은 영국 학교 안 다녀서 요즘은 정확히 어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편지 왔죠. 그쵸, 그냥 그 이 학교 들어간다. Letter of admission 그런 거죠. 오겠죠, 통지서. 우편함으로 오겠죠, 당연히. 맞아요. 네네. 네. 뭐 이메일로도 보낼 수도 있고. 지금 둘째 딸이죠? 둘째도 지금 3학년 올라가요. 네, 이제 벌써. 첫째가. 네, 첫째는. 첫째가 이제 6학년. 야. 그러면 중학교 그 통지서도 오겠죠? 오겠죠, 내년에? 오겠죠. 와우. 네. 그 안 오는데 어떻게 학교를 가겠어요? 학교를 왜 통지서 안 와요? 그럴 수도 없고. 그럴까요? 와우, 진짜 빠르네요. 빠르네요, 그죠? Time flies. When 네. you're having babies. 네. 오, 이거 한 지 벌써 몇 년 됐죠? 이거 이제 1년 조금 넘었죠. 아, 시간 금방 가네요. 그죠? Time flies. Time flies. 네. 자, 오늘 피터와 함께하는 진짜 영국식 영어. 오늘 의뢰받은 표현이, 그건 네 생각이고. 아까 혀를 꽉 깨우는데 다시 한번 만 One more time, please. 그건 네 생각이고. 야, 얼마 이럴 깨우면 발음이 네 생각이고. 이런 거 알잖아요. 모든 부부 참다 참다. 이제 선 넘지 마. 그러니까 소리 안 지르는 것 이런 게 더 무섭잖아요. 맞아요. 아, 저는, 그건 네 생각이고. 저는 이거보다. 소리 질러요. 와이프는 무섭게 소리 안 지르고 이런 식이에요. 그만해라. 이런 식으로. 그 집집마다 다 역할이 바뀌네요. 진짜 무서워요. 그럼 피터는 그건 네 생각이고 이거는 네. It's your idea. It's your idea. 아이디어하고 생각은 조금씩 다르죠. 조금씩. 그렇죠. 이건 그럼 it's your thinking. Your thinking 그거는 더 비슷하지만 영국에는 이렇게 약간 의견 차이. 너무 힌트 크게 줬죠. 의견 차이, 의견 차이. Your mind, it's nearly mind. 의견을 사전에 봤을 때 처음 나는 단어. 오케이. 오. Hey, excuse me. It's not 네. my opinion. It's your opinion. 오, 오케이. 띵동댕 쳐도 될 것 같아요. Okay. How many times do I have to tell well you? Done. It's not my opinion. It's your opinion. It's your opinion. Is that okay? 네, 근데 제일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하려면 단어 하나 추가돼 있는데. 그렇다면 다시 한번 피터가 준비한 오늘의 표현은요? Well, that's your opinion. 네, 부부 사이의 그 well 역할이 되게 어떤 중요해요. Well. Well, that's your opinion. 그냥 that's your opinion 하면 너무 밋밋하니까 약간 비꼬면서 그래. That's your opinion보다 well, that's your opinion. 좋아요. 여러분, 이 well을 잘 활용하면 되는 게 이건 맞는지 들어보세요. 근데 썬킴이라고 네. 썬킴 영어쌤 있어요. 썬킴 아시죠? 저 오랫동안 같이 진행했어요. 저도 썬킴하고 네. 같이 방송을 했는데 썬킴쌤이 예전에 면접 노하우를 알려주셨어요. 면접 볼 때 너 네. no, what do you think of this topic? 이 topic도 어떻게 생각해? 네. 할 때 I think of this topic 바로 들어가면 시간이 좀 급하잖아요. 맞아요. 생각하는 타임이 있어야 되죠. 시간을 벌어야 될 때 네. 무조건 영어를 well로 3초 정도 보세요. Well, okay. The topic is that 이렇게 들어가요. 진짜 좋아요. 아보다 훨씬 낫고. 아 네. 쓰지 말래요. 절대 하지 말래요. No. Well, 아 이것도 아까 똑똑해 보여요. 진짜요. 남편 아내가 드르르르. Well, 너무 약간 침착해서 그쵸, 여유 일단. 있어 보이고. Well, that's your opinion. 좋아요. 살짝 상대가 기분 나쁠 거예요. 그 well 때문에 한 10% 더. 그럼. Well.
That's your opinion. 이런 건 어때요? 네. 와우. 너무 긴가요? 네, 조금. 와우. That's your opinion. 야, well도는 좋고요. That's your opinion. 아, 아까 우리 견해 의견하면 사전에 정말 나 또 사전도 가끔 또 활용해야죠, 그렇죠? 맞아요. Opinion, opinion. Spelling은요? O-P-I-N-I-O-N. You're thinking your thought, but 훨씬 더 자연스럽고. Thinking, thought, 뭐 mind는 것보다도 그냥 네. opinion. Opinion. 야, 약간 네. 이런 거 저기 사전 잘 보셔야 돼요. 약간 onion처럼 양파처럼 보일 수 있어요. 네, opinion. opinion. Onion 아니고요. Opinion. 자, 은홍님이 의뢰해 주신 영어 싶어요. Well, 그건 네 생각이고. 어떻게 한다고요? Well, that's your 땡. 땡에 들어가야 되나? 오르 시작합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기본자 100원 고일라 무료. 피터 오늘도 즐거웠어요. Have a lovely jubbly day.